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해결 배규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용역을 제공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지 그 구분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그 근로, 기타, 사업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가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 고문료를 지급받았을 때의 소득의 구분, 그리고 상금이나 수당 등을 받았을 때 어떻게 소득을 구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고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고용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요. 고용관계가 없으면 이 두 가지 소득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용역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 고용관계가 없으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대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만약에 경영 고문료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 어떤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지 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고문료를 만약에 지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큰 대원칙이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급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 중에 하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근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시 우발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소득의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이냐 아니냐, 사실 그거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그렇게 해석의 여지는, 논란거리는 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에 근로계약 고용이 돼가지고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근로계약 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확실을 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용역을 제공을 해서 그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만 차감을 하고 나머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에, 기타소득에 만약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 인적 여유용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한다면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40%만 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비해서 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를 하는 사람은 나는 기타소득이다 라고 해가 주장을 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에서는 당신 이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시 우발적인 경우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기준의 또 그 해석이 논란의 또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행하면은 뭐 일시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준도 뭐 명확한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고 포상금이라든지 뭐 공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종업원에게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급여에 대해 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제한을 해서 원가 절감이 됐다거나 품질 향상이 됐다거나 해서 이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해서 네, 과세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하는 그 기간 중에 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보고 응시한 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경우, 뭐 경진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열어서 우선 자에게 상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요, 기타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상 모집을 실시하고 심사를 해서 선발된 우수 한 사람의 직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번과 2번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선 사람에게 지급을 한 거는 두 개가 다 동의를 한데 두 개의 이제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그 이슈가 그한 해당 종업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다수의 경쟁자가 있는데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한테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과세되는 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을 좀 많이 받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내근 직원, 정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회사 보험 상품을 팔게 되면은 그 판매 수당을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의 근로자가 보험을 판매를 해서 받는 보험 모집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제 근로계약으로 고용되지 않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각자 개개의 개인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집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용역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에서 뭐 교수님들이 제공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요,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고용 관계가 없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일을, 그 활동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수님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와 다른 경우는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대학 안에서 그 연구 목적으로 고용된 교수님들이 그 고용 관계에 따라서 지급, 그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호텔이나 뭐 음식점 이런 데서 이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팁이나 이런 봉사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봉사료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 그거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급여를 근로를 소득으로 보아서 예, 과세가 되는지. 만약에 그 종업원이 고용관계가 있는 종업원이 만약에 그런 팁이나 봉사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종업원은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 등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접대부는 뭐 개개의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업의 수익 금액으로 보아서 그 사람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사업주는 원천징수 3.3% 또는 업종에 따라서 5.5%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